그 작품이 성공하려면은요, 작품이 첫째 잘 나와야 되고, 그 다음에 감독을 존경해야 되고, 또 연기자들이 한 분 한 분 다 한가닥씩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모여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작품이 잘 나왔어요. 그리고 또 존경하는 감독님이고,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가닥씩 하는 연기자들이잖아요. 그래서 무난히 8강에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잘 도와주세요. 네. 이 농촌 드라마는 우리 마음의 고향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인기 생활 50여 년 동안 너무나 공연 생활도 힘들었는데, 대추나무 사랑을 알다 보면서 조금 초능조라는 이름을 알게 됐고요. 정말 저는 농촌 드라마를 사랑합니다. 우리가 정말 우리 원조가 뭐냐, 신토불입니다. 이런 속에서 그 농촌 드라마를 이번에 다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. 전 딴 프로에서 이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고향을 만나 생각했는데, 이번에 정말 고향을 찾아와서 오할매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8회가 아니라 80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옛날 뭐 화학도 또 사랑이 뭐 이런 거만 많이 하는데, 이번에 KBS에서 정말 농촌 드라마를 다시 기획해서 짧지만 정말 뜻있는 그런 드라마가 돼서 온 전 국민이 정말 느끼고 즐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KBS 앞으로 농촌 드라마 많이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. 네, 원장님, 지금까지 모든 드라마에서 이런 포맷이 짜여졌는데, 첫째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아까 선배님들도 얘기하셨듯이, 우리 시대 그 어머님들의, 못 사는 어머님들의 그 애환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. 그래서, 무궁무진하네요, 여기가. 그래서 우리가 잘라서 그 표현은 이제 했지만, 사실 저희가 끝나도 이 드라마는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. 농촌을 위해서 또 할머니들 하나하나 사정이 다 우리 어머니들이 겪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울면서 웃으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. 저희도 또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들이 모든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네요. 어쨌든 깊이 있고 재미있는 좋은 드라마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